턱걸.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벨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셀렉해서 브랜드 요청 드려서 제품 지원만 받고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린 얇고 시원한 긴 바지 추천 보러 가실까요? 턱걸. 자, 첫 번째 제품은 쿠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실물로 만져보고 너무 좋아서 요청드린 제품입니다. 코튼 나일론으로 굉장히 얇고 바스락바스락 굉장히 살에 타는 느낌이 시원한 팬츠인데요. 여름까지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기장감이 굉장히 여유있게 나와서 분명 수선을 봐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만져보고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수선까지 감안하시고 구매 추천드려요. 앞쪽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갔고 허리에 스트랩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스트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멋들어지게 그래서 이렇게 조여서 묶으면 그게 이렇게 탁 보이는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라이트한 컬러 톤들도 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하지만 은근 클래식한 네이비가 상의 매칭도 쉽고 막 앉아도 되니까 추천드리고 싶어서 네이비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팬츠는 실루엣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편안한 감성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려요. 어벙한 셔츠를 소매를 걷어서 입어요. 거기다 샌들을 탁. 상하이 모두 긴 기장감일 경우 저는 발을 드러내라고 추천드려요. 그래야 좀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편안한 느낌이라고 말했죠? 그때 카라 니트 하나 툭 걸쳐주시면 뭔가 라운지웨어, 모닝 커피 때리는 그런 감성이나? 올린다요! 여름 팬츠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저는 파츠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폴리네온 스판 소재로 굉장히 얇고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호로로로 하면 땀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기존 판매되던 디자인이 원단만 시원하게 여름 원단으로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선택한 이 제품은 컬러감이 쨍한 만큼 여름에 바지 하나만으로도 포인트 되는 룩을 완성시켜줄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쓰리턱 팬츠로 볼륨감도 살아있고 흐느적 흐느적 찰랑찰랑 거리기 때문에 매력적이더라고요. 가성비지만 허리 심지도 탄탄하게 들어가서 너입해도 굉장히 깔끔한 바지이니만큼 저는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굉장히 싸요. 쓰리 컬러로 나오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바지 하나에는 바지 포인트를 살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입어주시고 검정색 신발을 신어줘서 그냥 바지만 딱 보이게. 그런데 이때 요즘 감성을 좀 내고 싶다 하시면 폴더블 로퍼 같은 거 신어주시면 끌어. 막 접어. 꾸겨 신고 끌어. 컬러 포인트 바지라고 해서 상의를 블랙만 고수하지는 마세요. 프린팅 티셔츠 얹어도 굉장히 예뻐요. 미니멀 바지에 프린팅 티셔츠를 껴얹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믹스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샌들도 같이 함께 끌어. 자, 다음은 여름 바지로도 감성을 끌어낼 수 있다. 벨티드 팬츠예요. 밈드 월드롭의 크링클 팬츠인데요. 여름 팬츠 추천이니만큼 좀 더 밝은 컬러로 데려왔어요. 카키 색감이 정말 오묘한 카키 색감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레이온 나일론 소재로 얇고 바삭해서 여름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대로 크링클 팬츠, 원단감 자체에 크링클 효과가 들어갔는데요. 엄청 구겨진 크링클이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을 선, 적당선을 잘 지켜주셨어요. 네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여러분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다 추천은 드려요. 이 크링클과 벨트의 조합이 분의 포인트. 이런 벨티드 팬츠는 클래식하고 댄디한 느낌을 살려서 카라 니트와 함께 매칭을 해주시면 은근 제 취향이고요. 그런데 또 벨티드 팬츠라고 해서 프린팅 티셔츠 못 입냐? 끼 얹어주세요. 상의 하의를 좀 밝게 입으시고 컬러감 있는 스니커즈로 포인트 룩을 주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브랜드예요. 애쉬어라는 브랜드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텐셀 코튼 린넨 소재로 린넨 맛은 주되 찰랑거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팬츠예요. 세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왜 블랙으로 데려왔냐? 여름인데 너 주때 없이 왜 블랙이냐? 여름에도 괜히 청개구리처럼 블랙 입고 싶은 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린넨 배치를 추천드려요. 실루엣적으로 투턱이 잡히고 어벙벙한 핏감이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자주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리는 뒷밴딩 처리로 여러분들의 뱃살에 자유를 주지만 앞머입은 이쁘게. 쓰리 컬러로 진행되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올블랙로 하실 수 있어요. 이런 팬츠와 함께 위에도 좀 어벙벙한 블랙 셔츠랑 같이 매칭을 해주시고 이때 슈즈로 포인트를 주시면 올블랙이지만 뭔가 모르게 시원해 보이는데 감성까지 더한 그런 다 갖춘 룩. 요즘 폴더블 로퍼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편안한 실루엣이니만큼 여러분이 갖고 계신 티셔츠랑 매칭을 해줘도 이쁜데요. 이때 요즘 유행하는 피셔맨 슈즈 같은 거 딱 얹어주면은 나 여름이지만 지겹지 않은 패션을 즐길 줄 아는 남자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sneakers. 마지막 추천 바지는 인템포 무드의 크롭 테이퍼드 벨티드 팬츠입니다. 크롭한 느낌의 발목이 드러나주면 여름에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스레퍼나 샌들 끄는 감성, 예나? 크롭한 기장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난 여름에 이 감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튼 습한 소재로 굉장히 얇은 코튼 맛 팬츠라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름대로 벨티드 디테일이 있지만 뒷부분이 허리 밴딩 처리가 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요런 바지는 친구 만날 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친구 만날 때 요런 바지 입는 거 추천드릴게요. 크롭한 팬츠에는 좀 더 루즈한 실루엣의 탑을 추천드리는데요. 거기에다가 발목을 드러내주고 스니커즈 팍! 동네 마실 룩! 하지만 좀 더 감성이 있는, 만약에 데이트 룩이라고 하신다면 여기에 티셔츠 하나만 입어주셔도 되지만 거기에 니트 베스트까지 포인트 조미료처럼 딱 얹은 다음에다가 샌들로 빡! 해주시면 또 제 취향이네요. 맨날요! 내 데이트를 상상해. 자, 이렇게 해서 여름까지 추천드리는 얇고 시원한 긴 팬츠 추천드려봤는데요. 최대한 다양한 맛의 긴 팬츠를 골라오느라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량 리뷰이니만큼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좀 더, 살이 좀 더 드러나는 시원한 여름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또 높다!